88번 에피소드예요. How to make particles. 파티클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거예요. 파이어도 있고 등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전히 스틱맨의 영상이에요. 근데 이번 영상은 상당히 또 재미있는 영상이 될 텐데 왜냐니까 지금까지 어떤 코드를 작성하면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했었죠. 코드 업데이트. 근데 이번 코드 업데이트는 좀 특이합니다. 먼저 여기 스틱맨, 코딩 스틱맨의 여기 스크래치 MIT 에듀에 들어오시면은 이 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코드를 참조하셔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에 들어와서 밑에 보시면 어디쯤인가요? 아마 파티클 해서 있을 거예요. 여기 있군요. 요게 이 코드입니다. 이 코드 들어오시면은 들어와서 클릭하셔서 그다음에 이전과 마찬가지로 리믹스를 하시면 돼요. 리믹스를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름은 특정한 이름을 정하면 되겠죠. 하는데 그러니까 코드를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고 작성할 필요 없이 여기 있는 코드를 그냥 그대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일단은 여기 있는 이 영상대로 한번 따라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일단 따라해 보시고 그리고 우리 이번 에피소드의 목표는 뭐냐니까 여기 지금 작성되어 있는 코드 코드 라인을 한 10분의 1 한 5분의 1 한 5분의 1이나 10분의 1로 줄이는 게 이번 에피소드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업데이트 코드를 업데이트를 하는데 그냥 업데이트 하는 것이 아니라 파티클즈에서 업데이트 그리고 How to reduce code lines? Code lines. Okay. 그러니까 코드들을 줄이는 게 이번 에피소드의 목표입니다. 지금 전체 그러니까 여기 이 코드 라인 예를 들어서 한 200 라인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한 5분의 1인 40 라인이나 10분의 1인 20 라인 정도로 왕창 코드를 한번 줄여보십시오.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영상을 보시고 그대로 따라 하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코드를 어떻게 하면은 반복되는 코드 우리가 항상 강조했던 게 뭐였나요? 이번 에피소드 지난 에피소드에 연결돼서 이번에는 91번이라고 제목이 뭐였죠? 이게 우리가 파티클이었죠. 파티클은 입자라는 말이에요. 입자, 알맹이, 알갱이, 혹은 입자, 혹은 어떤 뭐 이런 의미로 쓰이는 것이 파티클입니다. 얘도 지울까요? 지우고 해서 돈 항상 강조하는 것이 우리 개발자들은 Don't repeat yourself. Yourself 무슨 말이냐니까 여러분들이 작성한 코드를 반복해서 사용하지는 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Don't 같은 말 use your own code repeatedly 반복해서 사용하지 말란 말이죠. 그 반복해서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반복해서 사용돼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그때는 펑션을 만들어란 말이죠. 그죠? You had better write function if you need to repeat use your own code. 여러분 자신의 코드를 어떤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때는 펑션을 만들어서 쓰면 됩니다. 자, 이런 거 우리가 여러 차례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참조하셔서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영상, 이 영상이죠.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저 코드는 저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면서 그냥 무작정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영상을 보시면서 따라서 코드를 작성을 하되 저 코드는 저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청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시청을 다신 다음에는 일단 다 따라서 코드를 작성하시면 이런 코드가 나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작성한 코드겠죠. 영상을 보고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코드를 한 3분의 1, 4분의 1 혹은 5분의 1 이하로 한번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셨나요? 자 그러면은 particles 해서
업데이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뭐 상당히 좋은 코드죠. 상당히 재밌는 코드이고 지금 보시면 어떻게 되나? A 버튼 누르면 이렇게 마우스 커서가 있는데 이렇게 뭔가 연기처럼 뭐가 피어오르죠. 그죠? 그리고 B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사방으로 흩어져서 바닥으로 떨어지죠. 그죠? 그리고 스페이스 버튼을 누르면 그냥 사방으로 이렇게 불꽃놀이 하듯이 터지는 것이고 L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뭔가 불꽃이 올라오는 듯한 모습이죠. 그런 다음에 L 버튼 한번더 누르면 중단되는 이런 구성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저 코드 상당히 많고 또 길어요. 그렇죠? 긴데 요건 딱히 필요하지 않겠다 싶은 것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한번 지워 나가 보죠. 제일 처음에 when clicked 요거는 필요하겠죠. 스페이스 눌렀을 때는 이렇게 하고 그죠? A, B, L 눌렀을 때 이렇게 하라는 건데 요거는 딱히 필요할 것 같지 않아요? 두 개. 일단 빼놓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한번 그대로 L 버튼 눌렀을 때 이전과 동일한지 보죠. 똑같이 잘 동작하고 있죠. 그러니까 굳이 이 코드는 필요하지 않은 겁니다. L 버튼 꺼놓고 지워버리죠. 자, 그리고 파티클 타입 해서 리피 필 랜덤에서 이렇게 파티클을 만들어라. 클론 만들어라. 그렇죠? 그리고 근데 클론 카운트는 지금 당장 딱히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이것도 빼놓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클론으로 시작했을 때 그죠? 그때 셋 사이즈를 요렇게 하는 결국은 1에서 75 사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에서 75 요렇게 하는 게 낫죠. 75%. 얘는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고. 여전히 잘 동작하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타입 A1번이니까 A잖아요. A. 똑같죠? 지금과 동일하게 동작을 합니다. 마찬가지 얘도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5, 1에서 25 사이잖아요. 얘는 결국 마이너스 25에서 25 사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적어주고 얘는 지워버리는 게 맞죠. 그리고 1에서 45, 그냥 45로 적어주면 되겠죠. 얘도 지워버리고. 자, 요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훨씬 더 간편하죠? 그리고 height와 velocity, height와 velocity 코드 프론트 있고 duration 해서 99를 duration을 2.5로 두고 있죠. 그럼 2.5를 99 이하가 될 도록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40회 반복하겠단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얘는 빼고 repeat until도 빼고 그냥 repeat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type 2도 일단 떼놓겠습니다. 해놓고 컨트롤에서 리핏 들어가서 요렇게 넣어주죠. 리핏 40번 반복하는 거. 그러면 얘가 필요 없죠. 얘도 필요 없고 지워버리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클론도 필요 없고 그리고 딜리트 디스 클론 클론을 제거해라. 요거는 막한 목에 몰아서 하죠. 나중에. 그래서 얘 지워버리고. 그죠? 자, 그리고 change height 이렇게 뭐 바꿔주고, velocity를 요렇게 바꿔준다는 거. set velocity to velocity 곱하기, 우리 속도를 낮춰주는 거였죠. 그죠? 속도를 줄여주는 거. 그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height가 딱히 하는 역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트는 아예 빼버리죠. 빼놓고 change y by height 얘도 빼버리고 해서 지금 코드를 대폭 줄였습니다. 1번이에요. 타입 1. 1번이니까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땐가요? 1번이. 아, 죄송합니다. 그렇죠. 스페이스 키 눌렀을 때 그때 동작하는 내용인데 자 요렇게 왕창 줄였는데 왕창 줄였는데도 동작을 하는지 일단 볼까요? 열심히 줄였는데 동작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스페이스 키 누르니까 이전과 동일하게 팡팡 잘 터지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필요 없는 코드들.
댕글링이라고 그래요. 댕글링. 그래서 이번 에피소드의 주제는 리무브 댕글링 코드. 리무브 댕글링 코드. 딱히 쓸모가 분명하지 않은, 용도가 불분명한, 효과가 불분명한 코드는 지우는, 없애는 겁니다. 그걸 리무브 댕글링 코드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우리 진행하고 있는 작업이 그 작업입니다. 자, 해서 이렇게 해서 타입1을 왕창 줄였습니다. 왕창 줄였는데 좀더 줄일 수 있어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듀레이션 우리가 빼버렸으니까 얘는 필요 없죠. 지워버리고, 그리고 사이즈, 고스트 이펙트도 굳이 이게 필요하지가 않죠. 왜냐니까 우리가 고스트 이펙트를 여기서 바꿔주고 있잖아요. 바꿔주고 있으니까 그냥 제로인 상태라고 하도 상관없고, 브라이트니스도 역시 제로라고 하더라도 상관이 없죠. 왜냐니까 어차피 고스트 이펙트가 브라이트니스를 다 먹어버릴, 뭐라고 해야 되나, 다 상쇄해버릴 거잖아요. 그죠? 여전히 스페이스키를 눌러도 이전과 동일하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딱히 하는 일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죠? 딱히 하는 일이 없으면 걔는 우리가 굳이 할 필요 없죠. 근데 사이즈는 필요하죠. 왜냐니까 팡팡 터뜨릴 때 보다시피 파티클의 크기가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이즈는 필요하고. 근데 고스트와 브라이트니스는 두 개가 반복되니까 굳이 필요할 것 같진 않죠. 아니, 통째로 다 치워버릴까요, 그냥? 치워도 왠지 동작할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긴 합니다. 얘는 치우고, 얘도 치우고, 똑같죠? 없어도 잘 동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껐다가 다시 한번 켜볼까요? 껐다가 다시 켜서 여전히 스페이스 키 눌렀을 때잘 동작합니다. 얘들 하는 역할이 없단 말이잖아요. 자, 어떻게 됐나요? 코드가 이전보다 훨씬 줄어들었죠. 그런데 지금보다도 또더 줄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같긴 한데, 일단 하이트가 필요하지 않죠. 우리가 하이트를 지워버렸으니까. 얘가 없더라도 상관이 없잖아요. 껐다가 다시 실행하고 스페이스 키 눌렀을 때 여전히 동일하죠. 그러니까 얘도 하는 역할이 딱히 없습니다. 자, 이전의 코드 분량의 절반의 절반 정도로 줄였습니다. 4분의 1 정도로 줄었죠.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줄이냐니, 이렇게 이걸 아예 빼버리죠. 빼버려서 요게 이렇게 되는 거고, 그죠? 이게 왔어. 자, 볼까요? 그러니까 타입 1과 타입 2의 차이점은 이게 발산하는 방향의 차이 말고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를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죠. 넣어주고, 넣고. 타입 1일 때는 발산 방향을 이렇게 잡아주고, 만약에 타입이 2인 경우에는 디플리켓해서, 다시 이렇게 돼서, 타입이 2라고 한다면은 발산 방향을 위로 올라가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픽 랜덤에서 마이너스 20에서 20 사이, 이 정도면 위로 올라가게 되겠죠. 타입이 2인 경우 발산 방향의 차이니까죠. 나머지 밑에다 붙여주고. 얘는 뭐였나요? 포인트 인 디렉션 필요 없죠. 자, 요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볼까요? 이제 스페이스 키는 되고 A인 경우 위로 올라가고 똑같죠? 그러니까 밑에 있는 타입 2에는 통째로 다 지울 수가 있죠, 우리가. 이렇게 다 지워버릴 수가 있잖아요. 우와. 우와. 얘도 딱히 하는 역할이 없어요. 그죠? 뭔가 복잡한 수학식인데 이렇게 복잡한 수학식 하는 역할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워버리죠. 수학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쓸모가 많은 것이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수학을 너무나 중요시하고는 있지만 지나쳐서 좋을 건 없어요. 그죠? 필요 없이 아무리 좋은 물건, 도구라 하더라도 필요하지 않는 곳에 쓸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타입 2까지 끝냈고, 다음에 타입 3. 타입 3가 어디 있나요? 타입 3까지 다 치워버렸네, 우리가. 그랬군요.
그리고 위에 V앱을 있고 여기서 이제 L 버튼 타입4의 경우 제가 타입4를 지웠나요? 지운 모양이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타입4도 지워버렸구나. 뭐 없어도 될것 같아요. 만약에 타입4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duplicate 해서 타입4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스위치 커스텀만 바꿔주면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로그에서 스위치 커스텀 투 파이어로 바꿔주면 되죠. 어디 갔나요? 여기다 넣어줘. 요렇게 했습니다. 볼까요? 껐다가 다시 켜서 L 버튼 누르니까 마우스 있는 데서 지금 날라오고 있네요. 그죠? 마우스에서 오는 게 아니라 마우스 포인트에서 이게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횃불에서 오게끔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그것도 어렵지 않죠? go to 해서 여기 위치를 잡아주면 될거 아니에요? 여기 위치가 어떻게 되나요? 여기 위치가 지금 얘를 클릭하면 알겠네. sing 해서 예. 이 정도 하고 가져볼까요? 여기가 x는 -3, y는 71 정도겠네. 그래서 motion 해서 x는 -3, y는 71. 얘를 파티클에다 넣어줘야 돼. 파티클에 들어와 있을 거예요, 얘가. 어디 있나요?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네. 다시 얘를 가져와서 얘를 여기다 넣고 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넣어주겠습니다. go to x에서 particle 4 마이너스 3 y가 71이었나요? 71. 자, 요렇게 해주죠. 클릭하고 재시작하고 L 버튼 누르면은 71은 너무 높네. Y 0로 넣어주겠습니다. 어디 갔나요? 여기 있군요. 여기에요. X도 0로 하죠, 그냥 뭐. 0, 0. 그래서 클릭했을 때 L 버튼. 얘는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고. 0보다 마이너스 71. 다시. y는 마이너스 71. 그러니까 제대로 그 위치를 잘 잡은 것 같죠?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 코드를 대략 5분의 1에서 10분의 1 사이로 줄였습니다. 우리. 그죠? 그런데 기능하는 거는 이전과 동일합니다. 마우스 있는 데서 펑펑 터지고 그리고 올라가고 3번이 빠졌네. 그죠? 타입 1, 2, 3. 3번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잖아요. 중력에 의해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if 문장에다가 하나 더 넣어주면 되겠죠? if type equals 3 해서. 자. particle update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영상에서 보신 내용하고, 여기 영상에서 보신 내용하고, 그리고 제가 작성한 내용이죠. 영상에서 소개하는 이 내용과 제가 작성한 내용을 서로 비교하면서 학습하시면 우리가 코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 Don't repeat yourself, 그죠? 그리고 Remove dangling codes, 용도가 확실하지 않는 코드를 반드시 코드를 완성한 다음에 제거해야 돼요. 이래야지 higher quality codes, 그죠? Higher quality code. 그러니까 사과도 품질이 있잖아요. 품질이 좋은 품질의 사과가 있고 품질이 좀 떨어지는 사과가 있듯이 코드도 품질이 있어요. 근데 좋은 품질이 좋은 코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Don't repeat yourself, dry라고 하는 원칙입니다. dry 원칙과 그리고 remove dangling code 이두 가지 원칙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영상, 이번 주제는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좀 크죠. 상당히 재미가 있죠. 요긴한 게 아주 귀한 시간이 되었길 기대합니다.